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릴리랑 같이 한땀한땀 바느질 해볼까요? 릴리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릴리야, 잠깐만. 우리 오늘은요, 좀 여성스럽고 우아하고 빈티지 느낌이 나는 그런 가을 원피스를 한번 만들어 봐요. 여기 제가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요. 말씀드릴게요. 시작할까, 릴리야? 우리 뭐가 필요한지 볼까요? 천은 지금 약간 그 내추럴한 느낌의 얇은 면천이고요. 그냥 면천과 약간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 자수 장식이 있는 면천을 비슷한 색상으로 골랐습니다. 몸판 앞판 하나, 뒷판 두개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매 두 개, 소매 밑단에 달 커프 필요합니다. 스커트는 위쪽, 약간 위쪽과 아래쪽을 나눠서요. 그 사이에 요 레이스를 요렇게 끼워 넣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위에 거 하나, 아래 거 하나. 소재가 약간 달라서 변화를 줬고요. 그 다음, 스커트 밑단에 달 러플입니다. 러플을 두 단으로 색을 다른 색이에요. 드레스 자체랑은 색깔이 다른데요. 두 단으로 요렇게 스커트 밑단에 러프를 달아줄 예정이고요. 그것과 같은 색깔로 칼라 준비했습니다. 칼라는 안감, 겉감 이렇게 두장 준비해서 아직 재단은 안 했어요. 재단 칼라 빼고는요. 다른 것들은 다 4mm 시접 두었고요. 올필링 방지액 발라두었습니다. 뒷판의 뒷중심선에만 시접을 7mm 두었어요. 나중에 단추도 달고 해야 하니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장식이 좀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거 여기 나온 거 외에 나와 있는 거 외에 레이스도 조금 더 필요할 거고요. 예뻐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몸판의 앞판부터 시작할 건데요. 앞판에 우리 요 레이스를 요렇게 덧대어 주기로 해요. 몸판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망사 레이스예요. 망사 레이스를 요렇게 앞판에 덧대서 장식을 일단 해줄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잘 놓고 그런 다음 윗선은 공그릭이나 아니면 같은 색실을 이용해서 홈질해서 붙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시접 쪽에 시침질을 해줄게요. 그렇게 해서 아예 레이스와 몸판이, 앞판이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바느질을 해줄 거고요. 그렇게 시침질을 다한 상태에서 뒤에 보시면, 패턴을 보면 다트가 있죠? 다트를 접어서 꿰매줄 겁니다. 그렇게 몸판에 레이스 붙이고 다트 꿰매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를 잘 맞춰야겠죠, 그렇죠?
몸판이 준비가 되었어요. 어깨선도 이어졌어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레이스 덧붙이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시접을 따라서 시침질을 했지요? 그 다음에 다트 꿰맸고요. 꿰매서 다림질하고, 그 다음에 뒷판, 앞판에 어깨선 연결해서 홈질로 연결하고 가림솔로 다림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몸판이 준비가 됐어요. 하하. 어때요? 예쁜가요? 이 상태에서요, 우리 이제 칼라로 넘어가요. 칼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감 한 장, 뒷감 한 장, 그냥 똑같은 거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두 장을 같이 꿰맬 건데요. 여기 넥클라인 부분은 꿰매지 않고요. 바깥쪽으로만 이렇게 홈질로 꿰맨 후, 바짝 시접을 잘라내고 뒤집을 거예요. 넥클라인 부분에는 4mm 시접을 두셔야 해요. 4mm 시접 두고 올 풀림 방책도 한번 바르고 그렇게 해서 뒤집은 다음 목선에 이렇게 시침질을 해줄게요. 지금 보면 그 뒷판에 이렇게 칼라가 오는 끝점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 앞판 가운데 점이 있고요. 거길 잘 맞추어서 칼라를 뒤집어서 꿰매고 뒤집고 목선에 시침질까지. 거기까지 한번 칼라 만드는 거 해봅시다. 우선 꿰매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칼라 시침질까지 목선에 해줬습니다. 칼라는 뒤집을 때요 가운데 깊이 가위집을 줘야 돼요. 무섭죠? 그리고 저는 지금 꼭안 해도 되는데요. 탑 스티치를 칼라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한번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목선에 시침질을 해주었고요. 그냥은 조금 어려워서 몸판에 목선을 따라서 가위집을 조금 놓고 그리고 시침질을 해주었습니다. 안감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목선만 우리 평소에 하는 것처럼 망사 안감 되고 지금은 약간 평평하지가 않죠? 괜찮아요. 나중에 괜찮아질 거예요. 약간 목선 쪽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요. 망사 안감을 그 위에 대고 목선만 따라서 꿰맨 다음, 그런 다음 뒤집어서 다림질. 다시. 망사안감을 대고 목선을 따라서 꿰맨 다음 나머지는 잘라내고요. 뒤집어서 다림질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목선에 망사안감 되는 것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컬러 어때요? 예쁘죠? 컬러 달고 난 다음에 시침질하고 망사안감 넣고 꿰매서 아까 보셨죠? 좀 전에 막 가위집 목선 주변에 가위집 많이 넣고요. 뒤집어서 다림질하고 그리고 칼라 밑으로 이렇게 망사와 망사안감과 칼라의 시접 한꺼번에 다 이렇게 탑스티치해서 고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칼라는 이렇게 약간 세워지는 여기 보이세요? 요만큼은 세워지게 요 갈리는 선 여기 뭐라 그러지? 이 슬릿이 있는 부분까지는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림질을 해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의 칼라가 됩니다. 아, 예뻐요. 완전 참하다는. 이렇게 몸판 준비해 놓고요. 이제 우리 소매로 가요. 소매는 언제나 하는 커프 소매예요. 밑단에 주름 잡아서요. 커프스 달고 커프스를 단 다음에 커프스를 반 접어서 탑스티치 하고 그 다음에 위에도 주름 잡을 수 있게 소매산 부분에 시침질하고 그렇게 해서 몸판에 다 준비를 해볼까요? 우선 밑단 시침질부터 해야겠네요. 소매 다 만들었습니다. 달아줄 준비가 됐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까요? 주름 잡아서 커프스 달고 반 접어서 반 접어 넣은 다음 탑스티치 했습니다. 밑단에도 레이스를 이렇게 안에다 그냥 놓고요. 위에서 홈질해서 레이스를 더 예쁘죠? 아, 이런 모양의 퍼프 소매예요. 소매 산 부분에 이렇게 시침질을 해두었으니까요. 그 시침질 한 실을 잡아당겨서 주름을 잡으면서 몸판에 달아줍시다. 소매의 중심은 어깨점에 그리고 끝에 맞추고요. 그렇게 해서 핀을 자 이렇게 주름 잡은 데는 시침질한 곳은 잡아당기고 가능하면 이 시침질에서 잡히는 주름이 어깨 쪽으로, 그러니까 중심 쪽으로 많이 가게 그렇게 핀을 꽂아서 네. 반박음질 정도로 주름도 있고 하니까요. 주름 있는 부분에서는 반박음질 정도를 이용해서 소매를 달고요. 소매를 다 달면 소매가 달린 상태에서 옆선도 안에서 꿰매서 연결해 줄게요. 그렇게 소매 달고 옆선 있는 것까지 거기까지 한번 가보죠.
몸판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오, 예쁘죠? 이렇게 완성된 몸판을 좀 치워놓고요. 빨리 스커트해요. 스커트는 지금 이렇게 두 쪽이 있고요. 위쪽, 아래쪽, 그리고 가운데 레이스를 끼워넣고 꿰매줄 건데요. 제 거는 레이스가 꿰매고 나면 한 1cm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레이스를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치마 길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겠지만, 저처럼 하시려면 전체가 한 9.5cm 치마 길이가 되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에 쪽은 레이스와 닿을 부분, 아래쪽도 레이스와 닿을 부분은 시접을 접어넣고 다림질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그렇게 밑에다 레이스를 놓고요. 아이고, 여기 조금밖에 안 남아가지고 잘 될까 모르겠네요. 밑에다 여기가 앞인가 봐요. 밑에다 레이스를 놓고요. 레이스도 여러분 앞뒤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인 것 같아요. 레이스를 놓고 위에서 이렇게 탑스티치 하는 것처럼 홈질을 하면서 쭉 연결하고요. 이쪽 다 연결하면 위에 것도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렇게 스커트를 한쪽으로 만들어서 준비를 합시다. 자, 스커트는 이렇게 레이스를 끼워놓고 이제 한 조각으로 만들어 놨어요. 안에서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시접이 안으로 접혀 들어가 있고 레이스 붙였고 겉에서 홈질로 붙였습니다. 이제 밑단에 러플 달아줘요. 러플은 두 단이에요. 우선 아래쪽 러플은 이렇게 치마랑 붙여줍니다. 지금 보시면 밑단에는 러플에 아랫단은 접어넣고 탑스티치해서 단 처리했고요. 시접에는 이렇게 시침질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스커트 할 때랑 똑같이 이렇게 주름 잡아서 밑단에 꿰매서 붙이고요. 그 다음에 시접을 치마 쪽으로 스커트 위로 보내서 다림질하고 그 위에 탑스티치 해주면 돼요. 스커트 붙이는 거랑 똑같죠? 기준점을 4분의 1 점을 찍어서 그걸 맞춰서 붙이시면 좀더 골고루 주름이 가게 할수 있고요. 그렇게 밑에 단을 먼저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단을 하나 더 붙일 건데, 위에 단은 그 위에, 지금 밑에 러플과 꿰맨 선에서 한 5mm나 7mm 정도 올라와서 선을 그으신 다음 위에 러플은 밑단을 꿰매서 탑스티치해서 단 처리하고 위에는 시접을 접어만 놓았거든요. 여기다가 같은 색, 이 러플과 같은 색 실로 시침질을 해서 역시 주름을 잡은 다음 위에서 반박음질 정도로 꿰매서 달아줄 겁니다. 그렇게 두 단의 러프를 차례차례 달아주는 걸로 해요. 위에 단 하는 거는 이따가 영상으로 어떻게 하는지 다 확인하시고요. 우선은 밑에 단부터 먼저. 이거는 거의 게더 스커트 붙이는 거랑 같은 요령이에요.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스커트 밑단에 러플 다 달았습니다. 예쁘죠?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두단 러플 언제나 예쁜 것 같아요. 위에 친구는 이렇게 위에서 아까 시접을 넣고 다림질 해놨잖아요. 거기에 시침질을 해서 주름을 잡은 다음 위에 놓고 겉에서 그 시침질한 선을 따라서 같이 위에서 반박음질 정도를 하면서 위에서 붙여주었습니다. 좀 전에 화면으로 보셨죠? 오케이. 자, 이제 치마를 붙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치마의 위에는 지금 두 줄의 시침질을 해놓았습니다. 그걸로 주름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이 치마를 이제 허리선에, 가운데는 앞판의 가운데, 4분의 1 점 역시 찍어놨거든요. 4분의 1 점은 여기 그 옆에 있는 점은 옆면에 그렇게 옆선에 가도록 그렇게 핀으로 고정하고, 그리고 러프 다는 거랑 사실 같은 요령이죠. 그렇게 주름 잡아당겨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다 연결한 다음에는 몸판 쪽으로 시접을 올려서 다림질하고, 그 다음에 탑스티치까지 그렇게 해서 치마를 달아주고요. 한꺼번에 다 하죠. 치마를 다단 다음에는 뒤에 뒷중심선 요만큼 아래에 꿰매고요. 위에는 접어놓고 탑스티치해서 그 열리는 부분을 만들어 놓을게요.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우리 거기까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야. 짜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하, 예쁘죠? 치마 다 달았고요. 치마 달아서 꿰매고 위쪽으로 시접을 접어서 다림질 한 다음 탑스티치 했어요. 그리고 뒷중심선 꿰맸고요. 위에는 탑스티치 단추도 달아주었습니다. 하하, 어떤가요? 그리고 뭐 달라진 거 혹시 눈치채셨어요? 색깔이 좀 달라졌죠? 네, 저 홍차 염색했어요. 티다이.
옛날에도 한번 한적 있어요. 어디서 했냐면 64번 영상에서 홍차 염색하는 거 그때 직접 보여드리고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혹시 하고 싶으시면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저는 제가 혼자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좀 연하게 티백 하나로 연하게 해서 약간 더 빈티지 느낌이 나게 약간 낡은 듯한 오래된 듯한 그런 느낌이 나게 연출했고요. 그렇게 적셨다가 말렸다가 주름도 좀 잡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하루 지났어요. 말리느라고 좀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만 해도 예쁘죠? 아, 정말 오늘은 우리 릴리가 귀여운 아가씨인데 이옷 입으면 숙녀 같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해도 예쁘지만 요 위에 짜잔 옷이 마르는 동안 오버스커트처럼 혹은 에이프런처럼 이렇게 앞에 한번 둘러볼까요? 이렇게 둘러서 뒤에서 짜잔 이렇게 입을 수 있게. 허헝. 그러면 이런 베이지 컬러의 레이스 여러 가지 소재 그런 게톤온 톤이 돼서 더 예쁘지 않나요? 이런 앞치마는 정말 쉽게 만들어요. 좀 넓은 레이스 트림 저는 지금 20cm 썼고요. 20cm 길이에 그다음에 허리 둘레는 한 11cm 정도 하면 돼요. 그렇게 리본 테이프, 11cm 리본 테이프에 레이스 트림을 주름 잡아서 안에서 이렇게 그냥 고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버스커트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잠깐 기다리세요. 해서 입으면 완전 더 예쁘죠? 뭐 여기다 참 같은 거 하나 다를까요? 그건 좀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소재들, 레이스, 뭐 아니면 이런 자수가 있는 천, 이런 여러 가지 질감이나 그런 질감이 다르고 그런 것들도 색깔이 다른 것들도 이렇게 같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런 질감이 다르고 색이 약간씩 다른 것에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옷을 다 만든 다음에 한 번에 티다이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좀 오래된 느낌도 나고 분위기도 있고. 괜찮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릴리 어때? 이거 한참 기다렸어요. 여러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하세요. 진주 목걸이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안녕.